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커다란 게이밍 모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는 사이트에서 이제 확인을 한 것만 한두 번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할인을 퍼부어서 22만 9천 원에 판매가 된 게이밍 모니터인데요. 이 모니터의 이름은 LG 울트라기어 32GN550입니다. 작년 7월쯤 출시가 된 모델이고 LG 게이밍 모니터 중에서는 이제 보급형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구매했던 그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제품이 원래 30만원 초중반 정도 하는 모니터거든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할인을 엄청나게 해서 22만 9천원에 판매를 했어요. 30% 가까이 이제 할인을 한 셈인데요. 눈에 딱 보이자마자 구매를 한 32GN550 게이밍 모니터. 이 모니터의 성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패키지는 LG의 다른 모니터들과 다르진 않아요. 스티로폼으로 가득 감싸서 충격에 대비를 했고요. 제품 하나하나 감싸서 이제 스티로폼 몰딩에 넣어져 있기 때문에 패키지 구성은 꼼꼼하게 잘 해뒀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립 역시 상당히 간단합니다. 삼각형 모양의 스탠드와 기둥 역할을 하는 스탠드를 먼저 합쳐주고요. 나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손으로 두 개의 나사를 간단히 조여만 주면 끝나는데요. 그리고 모니터 후면의 홈에 맞게 결함시켜주면 조립은 정말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조립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서 저는 조립하면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드라이버 사용해야 되고 조립도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막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예요. 에? 전면 디자인은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딱 그 디자인입니다. 우선 크기는 가로 714.7mm, 세로는 600.3mm, 폭은 292.1mm, 무게는 7.2kg인데요. 베젤은 32인치 덕분에 좁아 보이기도 하고 하단 베젤을 제외하면 실제로 봐도 좁은 편입니다. 요즘은 워낙 베젤이 얇은 모니터들이 많아서 이제 이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격에 보기 힘든 G-SYNC 문구가 보이는데요. 정확히는 G-SYNC 호환입니다. 이건 성능을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후면의 디자인은 전면과는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인 디자인이죠. 우선 울트라기어의 상징이 되어버린 동그란 원도 보이고요. 가까이서 보면 뚫려있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기능을 합니다. 그 위엔 울트라기어 로고가 보이고요. 또 스탠드도 과거의 원통형에서 조금 더 게이밍스러운 외형이 되었죠. 삼각대같이 3개의 포인트로 모니터를 지탱해주는 구조인데 튼튼합니다.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검은색에 포인트로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고 각이 져있기 때문에 단단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선을 넣어서 정리가 가능하게끔 구성도 되어 있어서 스탠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더라고요. 포트는 HDMI 2개, DP 1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급형 제품치고는 꽤나 신경을 썼다고 생각이 드네요. 스탠드는 화면의 상하각을 지원하는 틸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엘리베이션, 마지막으로 화면을 세로로 돌릴 수 있는 피벗 기능까지 3가지를 지원합니다. 물론 32인치 사이즈로 화면을 돌리기가 쉽진 않은데 미지원되는 것보다는 100만 배 낫죠. 이 정도면 충분히 모니터함 없이 보통의 책상에서 사용 가능하고 내 눈높이까지 편안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스탠드의 다양한 각도 지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 IPS 패널 대신 VA 패널을 사용했는데요. 디스플레이의 성능은 어떨까요? 세격대부터 알아보자면 sRGB는 99%, P3는 80%인데요. 오차범위 내에 있는 표준 세격대가 측정되었습니다. LG 스펙시트에 적힌 sRGB 95%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인데요. 일단 세격대는 합격이고요. 다음은 화면 밝기인데요. 최대 화면 밝기 역시 LG 스펙시트에 적힌 300니트보다 훨씬 더 밝은 361니트가 측정되었습니다. 보급형에서 보기 힘든 상당히 밝은 패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비값은 LG 공식 스펙 대비 떨어지는 값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색상 정확도도 수준급이었는데요. 모든 색상이 균일하게 제대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측정하면서 아니 이 정도면은 보급형 수준은 아닌데? 요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LG가 보급형인데도 패널에 신경을 쓴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가형 VA 패널이라면 측면 시야각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측면에서 봐도 생각 이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도 않은 수준이고요. 보급형 디스플레이의 성능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의 표준 세격대급, 밝은 화면, 정확한 색상 표현까지 고루 갖춘 모니터였습니다. 다만 32인치 대화면에 풀HD 해상도를 넣다 보니 조금만 가까이 가져가도 도트가 보이는데요. 디스플레이를 체크하면서 이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물론 32인치 QHD 해상도로 넘어가면 가격은 2배 가까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점들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 정도 알아봤으면 게임을 해봐야겠죠. 주사율은 165Hz라서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G-SYNC 호환 기술이 들어가서 화면 찍기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찐싱크는 아니에요. 엔비디아에서 체크하는 테어링 방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이라면 G-SYNC 호환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G-SYNC보다는 완벽하게 테어링을 방지해주지는 못합니다. 이 가격대에 찐싱크가 들어갔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추천을 해야 하지만 가격대를 확인해보면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한다면 적용은 잘 되어서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는 없을 테고요. 게임을 하면서 크게 떨어지는 스펙은 없었습니다. 1ms가 1000분의 1초잖아요. 응답속도는 G2G 기준으로는 5ms, NVIDIA 기준으로는 1ms라서 보급형 게이밍 모니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잔상은 VA 패널에서도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면서도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도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깔끔하게 떨어진다 뭐 요런 느낌은 중급형 이상의 모니터를 구매해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른아른하게 뭐 이미지들이 겹쳐 보이는데 일반인들이라면 의식해서 봤을 때 정말 미세하게 있는 수준이에요. 사실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잔상은 제 기준에서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만 미세한 잔상도 싫다고 한다면 당연히 IPS 패널을 사용하는 더 고급형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색역대와 표현력, 화면 밝기가 LG 공식 스펙 시트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을 볼 때나 간단히 포토샵을 할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다목적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모니터의 스펙이죠. 물론 제가 구매한 가격을 떠올렸을 때나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성능이 좋다고 보기는 힘들죠. 더 높은 성능을 바란다면 50만원에서 60만원대의 중급형 모니터로 가거나 모든 기능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70만원 이상의 고급형 모니터로 가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엔드 게이밍 모니터의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가격이 이미 상당히 비싸지죠. 확실히 20만원 초반대에 이 모니터를 구매한다면 만족감은 확실했을 거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할인 기간이 종료가 된 게 너무 아쉽네요. 라이팅 기능이 지원되는 조그 셔틀 하나만으로 10점 만점에 8점은 줄 수 있습니다. 상시 30만원대라면 뭐 당연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기능이고요. OSD의 화면은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맨 윗줄에 현재 모니터의 설정 값을 보여주고요. 그 아래 메뉴를 나열해서 편리하게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열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모니터를 설정하는 여러 값들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온스크린 컨트롤이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윈도우 내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대기업 제품답게 요런 거는 마음에 드네요. OSD 자체가 새로운 건 없지만 조그 셔틀을 통한 편리한 메뉴 접근, 그로 인해 직관적으로 OSD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버튼 나열식 구조보다는 100만 배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처음 얘기했다시피 저는 하이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22만 9천원에 구매했습니다. 두 번 정도 할인 판매가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상시 판매되는 가격이 31만 8천원 정도인데 이 가격이면은 조금 애매해지는 게 사실이죠. 브랜드 떼고 보면 중소기업의 스펙은 이미 월등해지고 더 저렴하게 가자면 오디세이의 G3도 23만원에 상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격을 지불하면 QHD 해상도의 오디세이 G5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2GN550의 상시 판매가는 사실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 쿠폰을 붙여서 구매가 가능했던 22만 9천원 수준이라면 이거는 뭐 덮어놓고 구매해야죠. 예. 일단 구매하고 그 다음에 용도를 생각해도 늦지 않을 만한 가격대죠.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할인가로 구매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 제품을 판매하시는 판매처나 유통처가 아직도 이 모델에 재고가 있다면 다시 한번 긴 기간 동안 할인가로 판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분명 가성비는 월등한 게이밍 모니터가 맞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사용한다면 실망할 수 있을 텐데요. 책상 구조로 인해 모니터를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는 분, 이런 분들은 도트가 도드라지게 보이니까요. VA 패널 자체를 극혐하는 분, 가성비보다는 모니터 성능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책상 폭이 넓어서 모니터를 뒤로 뺄 수 있어서 이제 해상도보다는 모니터의 크기가 중요하거나 G-Sync 호환과 다양한 각도 지원이 필요했고 적당한 성능을 발휘해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할인할 때까지 존버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구매해도 괜찮고 사용하면서도 정말 좋다고 느낄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의 LG 울트라 기어 32GN550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또 보자고요. 안녕. 이거 할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만약 한다면 일주일 정도 더 길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에 23만원이 안 된다면 진짜로 무조건 구매 각이죠? 응?